자, 1번. 자, 다음 중 변조의 필요성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변조는 여기 이제 반송파에 이 정보를 곱해서 피변조파를 만들어주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게 뭐죠? 라디오 프리퀀시지.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인데, 자, 1번 전송 채널에서 간섭과 잡음 줄이기 위한 거다. 자, FM 변조하면은 캡처 이펙이 만들어지지. 그래서 음악 방송을 할 수 있었어. 두 번째, 이제 다중화를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FDM 다중화 하려면은 그 전에 뭐 해야 돼? SSB 해야 되잖아. TDM 다중화 하려면은 그 전에 뭐 해야 돼? PCM 해야 되잖아. 3번, 원거리 통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테나 통해서 지구 전역으로 전파를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번째, 적은 전력 신호 전송은 관련이 없다. 또 뭐가 있을까? 주파수 할당이 있었을 거고. 또 뭐가 있었어? 안테나 설계해서 자유공간 복사할 수 있는 게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 전송 매체와의 정합이 있었지. 전송 매체와의 정합. 변조하면은 주파수가 높아지니까 파장은 짧아지지. 그래서 그 사이즈를 작게 만들 수 있었어. 해당은 4번이 없다. 2번. 자. V는 100, 50의 코사인 600바이트에다가 코사인 2 곱하기 10의 6승 바이트. 그러면 요게 반송, 요게 신호, 요게 이제 반송파 진폭이지. 요거는 신호파지. 코사인 PT, 요거는 코사인 오메가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반송파 진폭에 이 정보를 실어 보내는 거잖아. 요거의 전력이니까, 요건 최대치니까 루트 2로 나누고, 이 루트 2 나눈 거를 R로 나눠서 제곱해 주면은 반송파의 전력이 되는 거지. 이거 뭐야? 실호치지? 실호치. 실호치의 제곱. R로 나눈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 복사저항이 1이라 그랬네요. 그러니까 2R에 VC의 제곱. 그러니까 2 곱하기 1. 자, VC는 100의 제곱. 그래서 답은 5kW. 네, 정답은 2번이다. 3번. 마이크로웨이브 수신기에서 중간 주파수가 45메가이면 6기가헤르츠 수신 주파수에 대한 영상 주파수는 단 하측 헤테로다인이다. 그러면은 믹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국부를 집어넣고요. 여기서 수신을 집어넣으면은 여기서 이거하고 요거의 비트 차가 중간 주파수지.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이게 수신 주파수다. 자, 수신 주파수. 그런데 영상 주파수는 어디냐? 바로 여기가 로컬. 그러면 여기가 중간 주파수. 그러면 영상 주파수는 이게 영상 주파수지. 여기서도 중간 주파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영상 주파수는 요거에서 두 개 건너가면 되지. FR 플러스 EFI.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상측이라 그랬지. 그렇지? 그런데 하측은 뭐예요? 하측은 FR 있고, FL 있고, 여기에 영상이 있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하측이니까 FR에서 이 FI를 빼줘야지 하측이 되겠지? 이거는 뭐예요? 상측. 이거는 뭐예요? 하측. 하측. 그러니까 이 하측. 로컬을 더 낮은 거로 놓는 게 하측이지? 자, 그래서 수신 주파수가 6기가. 2의 중간 주파수가 45메가. 그러면 5910메가가 답이다. 정답은 5920메가구만. 20메가. 왜냐면은 가만 있어봐. 이게 90이지? 10인데. 3번이 5910으로 좀 바꾸자. 응? 할 수 있겠어. 상측, 하측. 4번, 다음 설명 중 FM파와 PM파 사이의 관계 중 옳은 것은 1번, 임의의 신호파 MT로 위상 변조된 PM파는 미분파형 DT분의 D MT의 주파수 변조한 FM파와 일치한다. 자, 그래서 요거를 FM 변조하면은 요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직접 FM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PM 변조를 하고 요 앞에다가 적분기를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를 뭐라 그랬어? 프리 프리디스토서. 프리디스토서. 전치 왜곡 부여해로. 적분이지, 적분.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간접 FM이지. 그러니까 PM에서 FM을 끄집어낸 거지. 반면에 PM FT 하면은 이거는 직접 PM 방식이 되는데 FM을 통해서 미분회로를 쓰는 거죠. 미분회로를 쓰면은 이거는 간접 PM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시지를 MT로 했네. 자, 그러면 1번은 MT로 위상 변조된 PM파. MT로 위상 변조된 PM파는 MT로 위상 변조된 PM파는 자, 미분파형으로 FM 변조. 자, 미분파형으로 주파수 변조한 이거하고 똑같아. 1번 맞네. 응? 정답 1번이네. 자, 그래서 이거 이름도 뭐라 그런다? 이거 이름도 프리디스토서라 그래. 프리. 앞에 썼다는 거야. 앞에 썼다. 그래서 프리. 디스토서. 왜곡을 부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5번, T 꼴 0에서 신호 XT, 순시각 주파수, XT는 10에 코사인 100T 플러스 T 꼴 0이죠. 자, 그래서 여기, 요게, 파이티에요, 파이티. 파이티. 그래서 요 파이티를, 이렇게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는 거죠. 네, 속도. 그래서 이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이렇게 미분한 개념하고 똑같은 거잖아. 응?
그러면 이게 이제 가속도 뭐 그런 개념으로 갈 수 있는 거지. 이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미분만 하세요. 그러면은 분해서 T꼴 0 대입하세요. 자, 이런 얘기니까 미분하면은 100, 그 다음에 요거 미분 하면은 5 앞으로 나오고 코사인 5t. 자, 여기서 T꼴 0, 0 집어넣으면은 105인가? 105. 자, 이런 식이 나오겠지. 정답은 3번이다. 6번. 자, 10kHz 아날로그 신호를 PCM 방식으로 변환하여 실시간 전송할 때 요구되는 최소 데이터 전송률은 단 양자와 레벨 수는 50이다. 그러면은 자, 이 속도는 초당 비트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초는 샘플링 주기고 여기는 보아 비트 수지. 그러면은 요거 역수치 하면은 샘플링 주파수. 요거는 N. 자, FS에다가 요거는 로그2에 M. 이렇게 되겠나? 자, 그래서 여기는 이 FM에 로그2에 M이 되니까 2 곱하기 10kHz. 곱하기에다가 로그 2의 m을 여러분들이 50이라고 집어넣으면 안 되지. m은 2의 n승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64가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지. 그래서 답은 120kbps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7번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서 정합 필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B2 구간이 T인 이진 신호 ST를 전송하고 채널 자 채널 가우스 가산성 백색 가우시안 잡음 환경이며 K는 상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오면은, 자, 어떻게 했어? 우리가 이제, 곱하고, 적분하고, 표본화해서, 판정하면은 얘가 1을 보냈는지, 0을 보냈는지, 내가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나와야 돼? 최대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정합 필터의 출력은 최대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정합 필터의 출력은 최대 에너지다. 정합 필터는 하나의 곱셈기와 적분기, 표본화기로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자, 알겠어요? 자, 1번. 비트 오류 확률을 최소로 하는 필터이다. 맞지. 2번. 정합 필터의 임펄스 응답은, 자, 맞지. 왜냐, 요 신호가, 만약에 이거라면은 이 정합 필터는 어떤 신호를 가지고 해줘야 되겠어? 이 정합 필터는 자, 요거를 이제 폴딩 한 거는 S에 마이너스 T지. 요거를 T만큼 이동한 거가 S에 T 마이너스 T지. 비례 개수 하나 K 이렇게 써주면은, 자, 요게 되겠지. 그래서 이 두 개가 딱 매치가 되지? 이게 정합 필터의
임펄스 레스폰스 응답이다. 2번 맞았어. 3번 시간 t 이퀄 t에서 상관수신기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지? t 이퀄 t일 때를 뭐라 그러냐? 이 정화필터를 코일레이터라 그러는 거야. 코일레이터 상관기. 그래서 여기 판정까지 하면은 여기는 이제 복조기, 최적, 옵티멀 리시버가 되는 거지. 옵티멀 리시버. 4번이 틀렸죠? T 꼴 T에서 출력의 신호대 잡음비 최소가 아니라 최대. 신호대 잡음비는 최대가 되게 해주는 거죠. 최대. 8번. 절대 이득을 사용해 안테나 성능을 표시하는 안테나로 옳은 것은? 자, 안테나 이득은 상대 이득, 절대 이득. 그래서 이 상대 이득의 기준 안테나가 되는 거는 2분의 1다 다이폴 안테나고, 절대 이득의 기준 안테나는 등방성 안테나지. 그리고 요거의 어떤 사용 안테나는 주로 얘는 비접지 선형 VHF 이하지, 얘는 입체 대구면 마이크로웨이브 안테나지. 자, 입체 개구면 안테나가 뭐가 있었어? 파라볼릭 안테나 있었지. 카세그린 안테나 있었지. 또 혼 안테나도 있었지. 또 혼 리플렉터 안테나도 있었지. 이거 뭐야? 파라볼라, 카세그린, 혼 안테나, 혼 리플렉터. 이런 것들이 개구면이지. 개구 한쪽이 열려 있다는 거야. 입체 개구면. 이거는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정답은 3번 파라볼라 안테나네.